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며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축사에 나선 윤 대통령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교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섬영상 프로그램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